다음은 충남 서산 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국방부가 국방부인지 추방부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가 국가를 지키는 곳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을 지키는 곳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허물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소수의 특권층이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 실세의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군인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힘없음을 한탄하며 서러움에 눈물 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이 맞다면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왜 못 봤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60만 대군과 군에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들, 그리고 수많은 예비역 장병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군 기강이 무너짐에 고통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군의 규정을 준수하며 황제 휴가를 꿈도 꾸지 못한 성실한 군인들, 보좌관이 없는 엄마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예비역들, 그분들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